안녕하세요, 마리아요. 저는 여기는 지금 이스탄불 한달살이 숙소예요. 지금 저희 한달살이 숙소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지금 거실인데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저희 침실이에요. 침실 요 밖에는 지금 여기 지금 거리거든요. 요 앞에 골목? 골목인데 요 앞집에는 지금 나무들이 있어갖고 창문이 뷰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침대 하나 있고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 옷 걸어놨고요. 선풍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뭐 물건 두 곳이 있고요. 책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방을 이렇게 나오면 짠! 복도고 이 왼쪽이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은 이제 뭐 변기 그리고 샤워실 그리고 세탁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집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여기 변기 누르는 게 없어갖고 놀랐는데 봤더니 이렇게 위에 변기가 손을 이렇게 내면 이렇게. 근데 저희 처음에 몰라갖고 그 호스트분한테 문자해서 여기 변기 물렸는 데가 없다고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문자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나중에 발견했어요. 문자 보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커튼을 치면은 이렇게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샤워실이 있고 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것보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수압도 좋고 쓰는 데 불편함이 아주 없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 여기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4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접시, 뭐 컵들, 그리고 뭐 도구가 아주 많아요. 있는 것도 되게 크고, 그래서 여기 쓰는데도 아주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어요. 편해요. 그리고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이 좀 이때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에어컨보다 더 크거든요. 소파도 이렇게 하나. 이거 두 개. 큰 소파가 이렇게 두 개나 있고, 그리고 1인용 소파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어갖고, 저는 소파 이쪽으로 좀 옮겨놔갖고, 이쪽에서 이 앞을 둘라고 하는데, 이 앞에 전망이 이 집의 강거리입니다. 짠! 너무 좋죠? 전망.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이제 여기를 에어비앤비로 했거든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집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그래서 제가 예약하게 됐습니다. 그 여기 저희는 한 달 살기 숙소인데 저희는 4주 예약했고요. 4주의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이스탄불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방콕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이스탄불 숙소는. 그리고 제가 호텔도 알아봤는데 호텔은 저희 아까 봤던 그 방 사이즈 있잖아요. 침실. 보통 그 침실만한 사이즈가 대부분의 호텔들 숙소 크기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거실도 크고 부엌도 있고 그리고 이 발코니 한번 나가보실까요? 이 발코니 나가면 여기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니는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다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빨리 넣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되게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있어서 빨리 넣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 장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5월 초인데 좀 춥거든요. 좀 추운데 라디에이터가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엄청 큰 라디에이터가 있어갖고 이거 켜놓으면은 안에는 지금 엄청 후끈후끈해요. 저희가 옷 뭐 두껍게 안 입고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숙소가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이 뷰. 이 뷰 때문에 저희가 딴 거는 다 그래도 특히 화장실은 오래됐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쪽은 뭐 여기뿐 아니고 이 동네 다 돌아다녀 보니까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집도 좀 오래된 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제 집 소개 다 끝났고요. 지금 밖에 이 동네 어떤지 분위기 한번 보러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그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제 스타벅스 있는데 베베 스타벅스가 걸어서 한뭐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럼 스타벅스도 밥 먹고 한번 가볼게요. 가보실게요. 초 날씨가 여기는 한국보다 좀 춥습니다. 지금 온도가 한 17도, 18도? 그리고 밤에는 10도에서 10도 사이예요. 저희 이제 잠바 같은 거 갖고 나갑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여기가 엄청 토실토실해. 저희 숙소는 뷰가 좋잖아요. 그만큼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집들이랑 너무 예뻐갖고 지금 저는 이 동네 너무 좋아요.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 엄청 좋은데 올라올 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운동 되겠지 하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사는 거야? 나 집이야? 여기 엄청 좋아한다. 집에서 5분만 걸어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바다예요. 강이진 않지만 이건 바다입니다. 부동산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전혀 안 들어온다. 이쪽은 안쪽에 지금 뭐 레스토랑 그리고 빵집 여기 과일 파는 데라 술 파는 데? 많이 있습니다. 제 동네가 생각보다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여기 케밥집 가서 점심 먹으려고요. 저희 여기서 외식을 지금 오늘 처음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아하, 맞아. 메뉴가 가격은 여기 지금 90. 오, 가격이 좀 있네. 많이 올랐네. 한 9,000원, 10,000원, 막 이런 거다. 이거는 35리라예요. 3,000원 정도 되는 샐러드입니다. 이거 고기랑 같이 먹는 샐러드인데 이게 그냥 기본 믹스 샐러드라고 하셨거든요. 어떤지 한번 맛을 볼게요. 오이, 토마토, 양파 그리고 무슨 잎가리 같은 거 있는 걸까? 또 뭔가 다르다 맛이 진짜. 샐러드도 나라가 바뀌니까 다릅니다. 뭔가 올리브오일 맛이 나면서 약간 이 야채 조그만 거 들어있는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살짝 풀맛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생소한 맛이다. 랩 써서 나왔어. 뭐지? 안에 고 기른 거 그리고 고추 그리고 토마토 양파 95니까 9,000원 정도? 95리랍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는 소고기라고 해서 소고기에 이렇게 빵, 밥도 나와.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 이거 맛있게도 되네. 여기 65리라거든? 6,000원 정도? 어떤지 궁금하다. 뜨거워. 맛있어. 같이 도와줘서 고기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다. 진짜 먹어볼까? 매워. 매워 매워. 찜닭이야. 고기 빨리 먹어. 굉장히 먹고 나니까 매운 냄새가 안 났어? 몰라. 손으로. 무슨 맛인데?
맛이긴 한데 맛있네. 보리밥? 이걸 지금 주셨어요? 특별한 같은 맛이 무마 고기다. 고추 한번 맛있어. 괜찮다. 가지랑 고기 싸갖고 아무 특별 맛이 없는데 아침 먹는 거 더 맛있다. 이렇게 가지, 고기, 샐러드, 맛있다. 이때까지 싸서 또 먹으니까 가지. 약간 이거 타코다. 타코 느낌? 여기서 처음 사먹는 음식인데 맛있습니다. 그냥 저 동네거든요. 먹고 갈게요. 아까 케밥 65, 90, 35, 15에서 205. 한 2만 원 정도다. 2만 원 좀 안 나왔다. 망고처럼. 여기 가야 돼, 대면은. 동네 맛집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음식을 두 개 시켜봤던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하나만 시키고 여기 다시 보니까 스프랑 디저트가 있어요. 다음엔 그것도 먹어보려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걸어서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헐, 어머. 보이지? 어. 보이지, 보이지. 이게 보이지? 어. 대박. 돌고래가 이렇게 있다고? 봐봐, 여기 다 돌고래. 어머, 어머, 어머. 엄마, 나 이렇게 많은 새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 번에. 아까 밥 먹고 나서 한 10분? 15분 걸어왔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여기 스타벅스 근처가 나왔어요. 희열하다. 자리가 없어. 아까 내려간 사람들도 다 자리 없어서 내려간 거. 제가 가입하는 사람을 안 하더라고요. 아, 이쪽은 주문하는 곳이고 지하에도 있더라고. 응, 한번 갔다. 원래 지하가 인기 많다고 그랬었거든. 담배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네. 여기는 응. 아예 담배 피는 곳이네. 그러니까.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 그지. 여기서 담배를 필 수. 그냥 음료수 사고. 음료수 사고 저기 저 앞에 앉아 있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 그러네. 우리 아니면 딴 데 가볼까? 그래야지. 여기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아서 저는 딴 데를 가볼게요. 말이죠. 저희는 스타벅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스타벅스 바로 옆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볼게요. 여기는 이런. 자리가 없잖아. 그. 신기네. 뜨끈하네. 거기가 발리 아니야? 되게 큰데?
А, это шикадри. Здесь гумбок раз мы вообще дегенне. 좋아 보인다. Сейчас 엄청난 공휴일이야. 아. 근데 여기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지? 오늘이 5월 2일이거든요? 5월 1일인데 여기 터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알고 봤더니 그 라마단을 끝나고 나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축하하는 축제인 거예요. 라마단 바이람이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달콤한 것을 즐기는 거였어요. 어쩐지 지금 보면 여기도 가족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다음에 또 한번 와봐야겠어요. 기간 끝나고 와볼게요. 요거는 터키식 커피입니다. 맛있는데? 맛이 좀 독특해. 뭔가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인데 좀 설탕을 넣었어. 얘는 뭔가 맵맛인데? 이거 먹다가 먹으니까. 이거는 라떼는 그냥 커피 향이 착하게 들어가는 우유 맛이고요. 여기는 보니까 보통은 다 신용카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리 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은 내라고 했으니까 현금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냥 저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역시 카페나 음식점은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긴데? 가볼까? 가서 쉬자. 이거는 플랫화이트라고 해서 지금 32를 합니다. 32를 하면은 2800원 정도인가? 한번 먹어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커피 향이 나는 롱블랙 먹어보겠습니다. 롱블랙은 지금 여기서 가격이 얼마냐면 30입니다. 30이라면은 계산하면 좋지. 2700원 좀 안 됐다. 그치? 2800원? 오,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살짝 산미가 있는 커피다 이거는. 근데 많진 않고 살짝? 맛있다. 그리고 우리 그 시킨 거 하나 먹어볼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 앞에 바싸를 시켰어요. 이거 하나에 15, 15만원 꽤 비싸다. 1200원? 근데 뭔가 엄청 유치해, 맛이. 커피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보다 날씨가 오늘 아까 중간에 좀 추웠는데 또 바람만 안 불면 또 따뜻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난